공격 그리고 수비 그리고 공개 가담했을 때 슈팅도 적극적이었었고요. 자 여기서 뒤쪽으로 연결합니다. 어느새 또 밀고 나오고 있는 천안시티 수비인데요. 자 박사 길 들어왔어요. 슛! 골! 드디어 골이 터져나왔습니다. 자 김천의 선취골. 뭔가 또 의미 있는 셀레브레이션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그대로 흘렀는데 바로 때렸거든요. 김진규의 시즌 2호 골. 모든 선수들을 올려놨고요. 아 하지만 킥이 지금 정확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안쪽으로.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마지막 공격 기회인데요. 앞쪽으로 패스 연결 이영준. 자 이영준이 안쪽으로 줬습니다. 자 오른발 슛! 골! 자 결국 쐐기 골이 나왔군요. 교체 투입된 이영준과 김준범의 네. 합작품입니다. 그렇습니다. 임민혁 골키퍼의 킥 미스가 나왔고 그게 오히려 역습으로 이어지면서 추가 골을 내줬는데 김천 상무는 지난 경기에 오히려 이런 장면에서 실점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네, 오히려 오늘은 또 추가 골을 만들면서 승부의 세기를 박았습니다. 아, 겨드랑이 사이를 통과하면서 김준범 선수의 세기 골이 나왔습니다. 안양이 수원하고 순당 플레이오프를 했죠. 네. 연장전 종료 직전에 지금 셀틱 가운데 오영규 선수의 자 부천인데요. 골을 빼내고 밀고 올라갑니다. 한 번 더 쳐놓고 오른발! 자 들어갔어요! 안재중! 한 번의 슈팅이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선발로 낙점 되자마자 자신의 가치를 다시 한번 증명해냈습니다. 네. 자 지금 수비를 무너뜨리면서 골을 탈출을 했고요. 자 여기에서 안양 수비진이 높은 위치에서 차단을 못 시켰기 때문에 뒷걸음 네. 치는 과정에서 자 골키퍼가 완전히 노출이 됐었습니다. 동료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예 박재영 잡고 때립니다. 오! 야 들어갔어요. 와 박지영의 원더골이 터집니다. 박지영의 올 시즌 리그 첫 골. 이렇게 동점을 만들어내는 박지영입니다. 야 조나탄이 떠난 자리에 박지영이 안착합니다. 박지영 올 시즌 리그 첫 골입니다. 자 지금은 사실 골문에서 거리도 좀 있었고 골과 박지영 사이에 4명의 수비수가 있었거든요. 네. 야, 이걸 완벽히 무력화시키는 대단한 골이 나왔네요. 오늘 경기에서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었던 FC 안양이었습니다만 안드리고가 전방위적으로 굉장히 폭넓게 움직였습니다. 길게 김정현 아, 네. 어렵게 볼을 일단 살려뒀어요. 안 뺏깁니다. 올립니다. 오, 들어갔어요. 안드리고 역전까지 만들어내고 있는 FC 안양의 안드리고입니다. 김정현 선수가 일단 잘 버텨줬고요. 자 지금 수비진들이 글쎄요 이상하리만치 길을 열어주면서 안드리고가 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머리를 댈 수가 있었습니다. 과연 이번엔 어떨지 감겼어요. 자 또 들어갔어요. 야 박재웅의 멀티골입니다. 이제는 박재웅의 기록은 변수가 아닌 상수입니다. 지난 시즌 21경기 치러서 두 골 기록했는데 올 시즌 기회를 받자마자 본인의 가치를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천 홈팬들의 응원의 목소리보다 FC 안양 원정 팬들의 응원이 좀 커졌어요. 하지만 이번엔 빠져나왔고 안재준 보내줍니다. 자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추격의 득점. 스코어 이제 3대2가 됩니다. 자 한지호 선수의 만의 골입니다. 아직까지는 장담할 수 없겠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펠레스코가 만들어졌고요. 자 지금 네, 안재준 쪽으로 시선이 많이 쏠리면서 한지호를 아무도 막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있었던 박호빈도 적절한 미끼가 됐었고 발만 갖다 댔었던 한지호 선수의 추가골. 오 김윤도부터 연결이 됐습니다. 홍창범 돌아섰어요. 꺾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슈팅! 야 골! 들어갑니다. 쐐기를 막아버리는 문성우입니다. 문성우 데뷔전 데뷔골. 따라갈 만한 기회들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만 아, 이 침투 한 방으로 두 명의 수비수로의 움직임을 다 꺾어뒀었던 문성우 선수입니다. 자 지금은 각이 좋지 않았었고 또 골키퍼가 앞쪽에 나왔었기 때문에 절대 쉽지 않은 장면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난 라운드에서 김진혜 선수의 활약도 굉장히 좋았고 김문민 선수도 자 올라가는데요. 성남의 공격입니다. 측면 두 명의 수비 사이 자 돌아서면서
자, 사이패스가 열렸습니다. 크리스만 크리스! 들어갔습니다. 골! 걸렸습니다. 선제골을 먼저 뽑아내는 원정팀 성남FC입니다. 시즌 3호 골을 성공을 시킵니다. 네, 김동 선수가 볼을 지켜내고 크리스 선수의 움직임을 봤습니다. 터치한 이후에 약간의 볼이 깊긴 했지만 어쨌든 이것을 밀고 들어가면서 강력한 오른발 슈팅으로써 자 이른 시간 원정에 와서의 성남의 선취점이 나왔습니다. 예, 아 전반전 5분 만에 굉장히 이른 시간에 성남의 첫 번째 골이 터졌고요. 보시는 그대로 심동훈의 도움, 크리스의 완벽한 마무리 합작품이 나왔습니다. 네. 자 후반전 초반에 전남도 공격 쪽에서 서서히 0점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다시 아스마이가 볼을 끌어내면서 중앙으로 돌파. 발디비아 오른발! 들어왔다! 발디비아! 동점골이 터지는 전남도의 거점이야! 아, 발디비아 선수의 올 시즌 전남의 홈첫골! 그러니까 아스마이 선수의 직선적인 자, 이 패스 이후에 돌아서면서 빠른 타이밍에 핫포스트를 보고 인퍼런트 슈팅이 자 골문을 갈랐습니다. 네, 와 이번에 엄청난 작품이 나왔습니다. 네. 아스나이가 들어가면서 짧게 패스 끊어줬고 중앙에서 그대로 들어서면서 아 멋진 궤적 발디비아의 멋진 동점골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관심을 좀 받고 있잖아요. 어쨌든 인도네시아 대표팀 소속이고 K리그에 와서 안산에서부터 활약을 이어가면서 네. 자 지금도 아스나이 하프라인 근처에서 아스나위 선수의 패스였어요. 네, 아스나위 선수의 패스를 침착하게 터치한 이후에 키를 넘기는 슈팅으로서 네. 역적으로 만들어냈었고 그러니까 두 골에 모두 다 아스나위 선수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크리스고요. 다시 뒤로 왼발 크로스 헤더! 들어갔어요! 골! 2점입니다! 2점! 좀 강한 셀러브레이션을 보여줬었고 네. 자 크로스의 타이밍도 좋았고 잘라 들어가면서의 헤더 슈팅을 하는 이종호 선수의 움직임을 놓치면서 자 길게 그리고 높게 자 걸렸어요! 들어갑니다! 걸렸습니다! 첫 골이 이시원 선수의 발끝에서 나옵니다. 첫 골입니다. 그렇습니다. 올 시즌 다섯 번째 경기에서 첫 골을 기록하게 되는 시즌인데 수비 맞고 정말 연결이 됐네요. 아주 어떻게 보면은 이시현 선수의 행운이 따랐던 그 슈팅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번호도 이어지고 여기서 어시가 됐어요. 네, 유영환 선수 헤더 슈팅이 수비 못 맞고 떨어지면서 이시현 선수의 왼발 슈팅. 큰 게 아닌가 했는데 지금 뛰는 거 보니까 뭐 전혀 지장이 네, 없어 보이네요. 큰 부상은 아닌 걸로 네. 봐지고요. 오, 네. 오, 자, 빡 쌌죠! 한점 넘겨서! 끝났습니다! 완전히 발재간으로 골을 찌른 이동준의 추가골입니다. 터뜨립니다. 골 시즌 네, 첫 골입니다. 자, 이 지금 김재성 선수가 네. 아, 골키퍼에게 백패스를 시도했습니다만은 네. 정확하게 맞추지를 못했고요. 자, 그걸 놓치지 않은 이동률 선수의 팀의 네. 두 번째 골이 나왔습니다. 김재성 선수가 예측했던 바운스가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공격적으로 나왔을 때, 자, 빠져나간 네, 이시연! 반대쪽! 자, 공 살아있어요. 공 살아있습니다. 이동률 뒤쪽 내줬고요. 대박입니다. 연결됐어요. 슛! 들어갔습니다! 자, 시작하자마자 벼락 같은 추가골을 터뜨려냅니다. 이야, 이거는 정말 기가 막힌 작품의 골이 나왔습니다. 네. 서울이랜드 이패스 이동규 선수 이패스 좋았고요. 네. 이상규 선수 잘 빠져들어가고 난 이후에 땅볼 크로스. 아, 이 골을 손살같이 문전세도하던 유정환 선수 발끝에 의해서 네. 서울이랜드 세 번째 골을 기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25분 남은 상황이었는데 이제 14분 정도로 확 줄었습니다. 자 김경준이죠. 티아고 들어갑니다. 티아고의 만회 골. 자 76분에 터졌습니다. 기습적인 티아고 선수의 슈팅이 일단은 쫓아가는 안산 로스를 물꼬를 트게 되는 그런 추격골이 나왔습니다. 네. 첫 골을 뽑아냈습니다. 자 김경준 여기서 왼발로 잘 찔러줬고요. 자 지금
이랜드 수비 라인이 어찌되었든 골문 가까운 곳보다는 페널티 에리아 바깥에서 지금 네. 슈팅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만은 워낙 티아고 선수의 슈팅이 낮게 그리고 강하게 네. 부적으로 갔기 때문에 자 일단 추격골이 나왔습니다. 네. 오늘도 지금 물론 지금 한 골은 만회는 했습니다만 네. 자 이번 이상 자 직접 골보다 왼쪽 깔아줍니다. 완전히 열어 제치고 있습니다. 열어 제쳤습니다. 연결에 나갈 필요가 있죠. 네. 직접 해결할 듯. 쐐기를 박습니다. 자 브루노 역시 브루노는 서울 이랜드의 득점원입니다. 자 이런 장면에서 벌써 안상 선수들은 이제 들어오고는 있습니다만은 네. 자, 뭐 깔끔하게 추가 골을 성공시키고 있는 서울 이랜드네요. 네. 브루노의 공간을 따라잡기에는 백업 자체가 안 됐어요. 자 박세지 원터치 빠지나 돌려줬습니다. 네. 자 왼발 자 기준 크로스 들어갔어요. 골! 정상호입니다. 정상호의 선제골이 먼저 터지는 홈팀 청남아산입니다. 전반전에 선발 출전을 하면서 네. 올 시즌 첫 골을 신고합니다. 네, 이한도 선수가 끝까지 쫓아가봤는데 오늘 제가 이 골 장면 나오기 전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아 오늘 정성호 선수하고 이한도 선수가 두 선수 간의 경합이 예.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거를 정성호 선수가 먼저 선제골을 넣어버리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정성호 선수가 경고를 받았고요. 자, 지금 위험했어요. 득점골 나옵니다. 부산 아이파크 라마스입니다. 완벽한 찬스 그게 실패로 돌아가고 이거 걷어내는 거 실패하면서 라마스 선수에게 거의 완벽한 기회가 나왔어요. 네. 아 장준영인데요. 오늘 장준영 선수가 사실 수비가 되게 좋았거든요. 예. 아 근데 이거 걷어내는 게 실패하면서. 네, 라마스 선수도 진짜 다이렉트로 잘 때렸습니다. 그러니까요.